신천지 교인에 대한 방역과 전체적인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2월 18일 대구 신천지 이 교회 신도인 31번째 환자 발생 이후 늘어나기 시작해 37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고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전체 확진자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이 압도적입니다. 이 기자, 역학적인 부분이 궁금한데요. 이 코로나19 당초에는 전파력이 사스보다는 좀 낮다 이러던데 지금 실제로 보면 결과가 놀라울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발원지인 중국 방역 전문가가 교활하다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네.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초기 증세가 뚜렷하지 않고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빠른 환자 격리가 쉽지 않고요. 또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잠복 기간도 14일로 길고 초기 전파력이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코로나19는 메르스보다 이제 전파력이 빠릅니다. 우선 잠복기 증상이 없을 때도 전염성이 있고 특히 증상 시작에서 5일에서 7일 사이에 기침, 재채기, 비말로 해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나와서 감염 전파력이 높아서 보통 한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2명 또는 3명의 2차 감염 전파를 일으킵니다. 다행히 치사율은 0.5%에서 0.6%로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낮지만 80대 고령층에서는 약 3.7%로 평균 치사율보다 7배나 높고요. 완치 후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사례도 나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이 신천지 상황 짚어볼까요? 먼저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교인의 비율 어느 정도인가요? 네, 최근 정부가 지난 2일 기준 누적 확진자 중 신천지 교인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는데요. 93%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확진자 중 신천지 신도는 36% 정도인데 이들에게 2차, 3차로 감염된 비율이 57%였습니다. 또 눈에 띄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네. 전체 확진자 중 20대에서 30대가 40%를 넘었고 여성이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신천지 교인 대다수가 젊은 여성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슬기 기자. 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해서 신천지 이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 명단 이 공개에 비협조적이었다면서 이만희 총회장 등을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했고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다른 지자체장들도 역시 신천지 지도부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지금 나선 상황인데요. 네. 정치적인 쇼가 아니냐 이런 일부의 지적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을 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가한 정치 평론가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 기자, 이런 압박 때문일까요? 침묵을 지키던 이만희 총회장이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지난 2일이었죠. 이만희 총회장,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 정문 앞에 마스크 차림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도중 국민들께 죄송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애쓰는 정부에 감사하다며 큰 절을 두 번이나 올렸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그 고마움과 동시에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고 했는데 조 기자, 어떻게 협조할지 그리고 왜 이번 사태가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은 있었나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었던 신천지에서 왜 집단 발병이 도대체 일어났는지 네. 자신도 모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재앙입니다. 큰 재앙입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또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보건당국이 시설을 폐쇄하고 신도 이 전수조사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이 변명과 함께 불만을 또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어떤 모임도 어떤 장소도 오늘도 보십시오. 이것을 전부 다 막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이 모든 일도 하고 활동도 하겠는데 전부 다 막아져 있어서
특히 이만희 총회장이 차고 나온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이 손목 시계에 상당히 시선이 쏠렸는데요. 정말 박 전 대통령이 준 시계인지 이 진위 여부 그리고 이 시계를 대체 왜 차고 나왔는지를 두고도 이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조 기자, 이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 19 음성 판정 이걸 두고도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이 총회장 기자회견장에서 이 민간 병원에서 받은 코로나 19 검사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이 콜레라로 잘못 발음하고 콜레라요? 네, 검사를 받았냐고 또 묻자 되려 독감 주사를 맞았다고 이 엉뚱하게 답하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 당국에서 와서 우리 코레라 합산 이것을 맞기 위해서 내년 10월달 되면 제가 독감 주사를 그거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며칠 전에 그 받았습니다. 그래 음성인지 뭔 나라 잘 몰라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 이런 의혹과 함께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책임 회피를 하려는 의도다 이런 해석 또한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를 거듭 압박하자 총 회장은 보건소에서 결국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한나 기자, 이 정부가 신천지 교인의 99%에 대해서 조사를 다 마쳤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99%에 교육생도 포함이 된 건가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 99% 진행됐다는 전수조사 대상은 신천지 국내 신도 21만 명, 해외 신도 3만 명, 교육생은 6만 명까지 모두 31만 명입니다. 하지만 앞서 신천지에서 교육생은 예비교인이라서 총회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아직도 명단에서 빠진 교육생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은 여전합니다. 이 기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신천지 대구교회 31번 환자, 이 환자에게 누가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겼는지 감염 경로를 밝히는 부분 여전히 의문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이루어졌나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31번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참석했다는 2월 16일 예배 명단에는 우한에 방문한 신천지 교인이 없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인 2명 중 1명이 2월 하순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월 중순에 일어난 신천지 교회 집단 발병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천지 이 조직 집단 감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는 아직까지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